치텔프 치트키 시제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영상이다. 그죠? 첫 번째 영상. 시제 문제를 어떻게 또 5초 만에 문제를 푸는지. 그죠?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7개의 영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자, 그럼 네 번째 시간이다. 그죠? 4강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1강에서, 그죠? 1강에서 대절의 동사 원형 쓰는 거. 2강에서, 그죠? 관계사. 3강에서 가정법을 했고요. 4강에서 시제를 하겠습니다. 그죠? 시제 문제 풀이. 그죠? 한마디로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뭐 한다? 주위를 살펴라. 주위에 답이 나오니까 그 주변부를 살피는 것이 시제 문제를 푸는 핵심이 아닌가. 그죠? 보통 결정적인 실마리가 나옵니다. 그죠? 실마리가 없으면 앞뒤 문제의 시제를 본다는데 일단 결정적인 실마리를 가지고 찾는 겁니다. 그죠? 시제의 종류는 우리가 12개라고 해요. 그죠? 12시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뭐,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그랬습니까? 99%의 확률로 공부한다고 했죠. 지텔프를. 가장 지텔프답게 하는 방법은 그죠? 자, 여기가 검은색, 파란색인데, 답으로 되는 거, 답지에 정답이 되는 거, 선지에 놓는 것 중에서 정답이 되는 거는 전부 다 뭐다? 진행입니다. 그죠?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진행, 미래 완료죠. 여기만 다 비교로 됩니다. 그러니까 12개가 나오지만 얘네들이 선지로 놓으면 얘네들 다 뭐다? 오답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다? 6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무조건 뭐 한다? 진행을 바라본다. 그죠? BING가 보여야 한다. 그죠? 어떤 식이든 간에.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이제는 대체로 6문제가 나와야 되고 6문제가 나오고 각각 하나씩, 그죠? 현재 완료 진행 하나, 현재 진행 하나, 과거 완료 진행 하나, 과거 진행 하나, 미래 완료 진행 하나, 미래 진행 하나, 이렇게 나눠서 6개가 나옵니다. 그죠? 자, 요렇게 나왔는데, 요 문장에서, 이거 찰지 뭐냐, 나왔는데,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진행이고, 여기는 단순 현재고, 그죠? 여기는 단순 현재고, 여기는 진행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똑같이 되는데, 한쪽이 진행이 되면, 뭐다? 얘가 바로 1번이고, 얘가 2번이고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그죠? 이런 거다? 이 경우, A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죠? 아, 그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그녀는 이미 노래하고 있는 거고, 얘는 뭐다? 그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그죠? 그녀가 노래하는 거죠. 그죠? 요런 식으로 되어진대요. 그죠? 우리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이, 항상, 아, 이런 식으로 되는 이 진행 쪽에, 요 진행 쪽에 뭐가 된다? 답이 될 거라는 거. 그죠? 그리고, 느린 로맨틱한 노래가, 그죠? 연주되어질 때, 수잔의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다. 이거죠. 이거 할 때, 이거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 현재 진행이 답이 된다. 그죠? BING가 답이 되는 경우는 이런 말들이 주로 나옵니다. 특히, 요 빨간색의 이 두 가지가 엄청 잘 나옵니다. 그죠? 이 말들이 너무 뭐다? 아, 머릿속에서 뭐 한다? 이거는 뭐다? 아, 현재 진행이구나. 라고 생각. 특히, now와 right now는, 그죠? 뭐랍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가장 잘 나오는 패턴이니까 반드시 기억, 다 기억하셔야겠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현재 완료 진행이 나오면, 그죠? since와 for가 잘 나옵니다. 특히, since 뒤에 과거 앞에는 동사가 나오면 뭐가 된다?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 과거 진행은, 그죠? 여러분도, 과거, 그죠? 진행하고, 과거, 완료, 진행이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거를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참 좋아요. 뭐다? 아, 얘네들은 뭐다? 아, 어떠한 과거에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 일보다 얘가 뭐다? 먼저 일어났다. 그죠? 먼저 이루어진 일이다. 그죠? 그래서 보통 뭐 한다, 그죠? 이 과거 진행이 답이 되는 경우, 그죠? 이 과거 완료 진행이 될 때마다 과거보다 먼저, 과거 진행은 뭐다? 이미 하고 있는데 얘를 하는 거고, 그죠? 얘는 뭐다? 먼저 일어난 거고, 그죠? 얘는 뭐다? 이거 하고 있을 때 얘를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뭐다? 과거 진행을 주로 쓴답니다, 그죠? 과거 완료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그죠? 과거 그럴 때는 when 과거나 before 과거가 보이는데 뭐다? 요런 말들. 그러니까 for 기간 표시와 그죠? 기간을 나타내는 뭐뭐 동안에 그죠? 요런 말들이 보이면은 뭐다? 아, 과거 완료 진행이구나. 어떤 기간 동안 해오고 있었다. 그죠? 요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 그죠? 미래 진행은 그죠? 미래의 언제까지란 말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죠?
when, until, if, 그죠? 특히, 맞아. when이나, 특히 when이나, 뭐, until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if가 보이면은 어떻게 한다? 여기에 현재 동사가 나오더라도, 얘는 뭐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그죠?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오늘 뭐다? 아,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다? 미래라고, 그죠?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미래가 되죠. 그 보통 뭐다? 얘를 미래로 처리해서, 그죠? 지트랩에서는 미래 진행을 주로 사용한다. 그죠? 그 뭐다? 미래 표시가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죠? 언제부터, 그죠? 언제부터 해오고, 그죠? 한다는 거. 할 것이라는 거, 그죠? 미래 진행을 쓴다는 거. 그 다음, 미래 완료 진행은, 그죠? 똑같이 미래 시점을 쓰는데, 역시 뭐다? 기간을 나타내는 말들이 나오더라. 그죠? 기간을 나타내는 말들이 나온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죠? 이러한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는데, 자, 일단 제가 다른 강좌보다 마찬가지로, 그죠? 1강, 2강, 3강에서 저랑 마찬가지로 제가 일단 10개의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죠? 10개의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푸는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2강, 그 두 번째 영상에서, 그죠? 뭐 한다? 이 11번부터, 그죠? 30번까지를 또 보시고, 또 31번부터 50번까지 미리 푸시고, 그죠?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를 제가 풀면서, 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여드리죠. 제일 첫 번째, 항상 모든 지트랩 문제는 어디가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가 되는 거죠. 눈이 처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눈이 처음에 갔을 때 뭐가 보이면 이렇게 진행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다? 아, 진행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얘가 시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뭐가 보입니까? now가 보이죠. 그죠? 지금 뭐가 보입니까? now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답은 뭐다? 답은 d가 됩니다. 그죠? 자, 왜 답이 D냐면요. Now가 나오면 현재 진행을 쓰는 거고, 또 뭐다? 시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된다? 뭐가 써야 된다? 그렇죠. 진행만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답 뭐가 된다? 답은 1번이, 4번 D가 된다. 그죠? Now를 보고 고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여기를 봅니다. 그죠? 진행이 보이네. 진행이 보이네. 그죠? 그죠? 진행이 보이네. 그건 뭐다? 아, 진행이 보이니까 시제 문제. 그죠?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뭡니까? 12시까지죠. 그죠? 12시까지. 그럼 이 12시까지가 미래의 12시인지, 그죠? 아니면 그 전에 과거의 12시까지였는지는 우리가 뭘 봐야 한다? 그죠?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앞, 뒤 문장의 문맥을 보시는 건데, 그죠? 자, 제임스란 사람이 뭐 했다? 머물러 있다죠. 그죠?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그의 마지막 시험을. 그죠? 몰라, 몰라, 몰라. 이코노미. 그죠? 이게 뭐냐면, 여기가 되죠? 이 이코노믹스인데 뭐다? 이 글씨 경제야. 글씨 뭐 그런 건데,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제가 뭐 봤습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쳤죠? 여기에 동그라미 쳤다는 말은 뭐다? 이게 뭐다? 그죠? 현재. 해석을 못해서 상관없어요. 그죠? 뭐다? 아, 몰라, 몰라, 몰라를 했는데, 현재 진행을 사용했네. 그죠? 그럼 뭐 한다? 12시까지. 그죠? 그는 뭐 한다? 뭐만 몰라, 몰라. 통계적 결정 이론과. 그죠? 여러 가지 변수, 함수, 그 변수, 분, 이게 뭐다? 이 미적분을 말하는데, 미분을 말하는데, 그죠? 아예 그냥, 뭐 변수, 함수에 대해서, 그죠? 4시간 동안이네, 그죠? 4시간 동안. 그니까 뭐다? 이 동안이 보이니까 완료다, 그죠? 4시간 동안, 12시까지 뭐다? 현재 하니까, 그건 뭐 할 것이다? 해왔던 것이 아니고, 할 것이다가 되겠죠? 할 것이다 될 것이고, 뭐가 된다? 미래가 돼야 된다, 그죠? 미래가 되는데, 동안이 나왔으니까, 다음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죠? 얘가 미래라는 걸 뭘 보고 알았다? 얘가 현재라는 걸 보고 알았다, 그죠? 그러니까 미래가 될 수 있는 얘하고 얘가 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4시간 동안이라는 동안이란 말이 나왔다, 그죠? 기간을 나타내는 말. 그럼 뭐가 된다? 현재 완료가 답이 되니까 답은 뭐가 된다? A가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진행이 보인다, 그죠? 진행이 보인다. 결국 뭐가 된다? 시제 문제가 아닐까, 그죠? 자, 가겠습니다. 그죠? 뭐 나는 머물렀다 방 안에 그죠 뭔가 until midnight 그죠 12시까지 머물렀다 검토하면서 생물학을 그리고 경제 뭐 메모 같은 것을 그죠 이미 5시다 현재죠 그죠 이미 5시다 오후 5시다 나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현재죠 그죠 뭐가 다 많은 공부할 것이 그죠 시험을 대비해서 그 뭐다 여기는 12시까지 뭐다 미래죠 12시까지 공부할 것이다 되니까 뭐가 된다 C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네 번째. 역시 뭘 보고 진행이 보입니까? 진행이, 그죠? 진행이 보이니까 뭐다? 아, 이것이 시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시고, 그죠?
시즌 먼저 보고, 바꾸기 전에, 그의 식사를 바꾸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를 가지고, 바꾸기 전이니까, 얘가 미달,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앞 뒤의 문장을 보시는데, 앞에 문장을 보니까, 그죠? 뭐가 보인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현재 완료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왔네요. 그죠? 뭐가 되었다? 주의를 해왔어요. 그죠? 뭐다? 그가 먹는 것에. 뭐한 이래로? 그죠? 진단된 이래로. 그죠? 고혈압입니다. 이거 해석 못해도 상관없죠. 하여튼 간에 뭐 했다? 해왔다.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그죠? 언제까지? 현재까지 해왔다. 그죠? 그 다음 뭐다? 그의 식사를 바꾸기 전이죠. 그니까, 주의했는데, 이 바꾸기 전이 그 전이잖아요. 그죠? 그 과거부터 현재, 그 전에는 뭐 했다? 그는 뭐 했다? 그죠? 소금이 있는 정크푸드, 그죠? 그 미래 일은 이런 것 같은 매일 먹었다? 먹어왔다죠. 그러니까 과거 뭐가 된다? 과거 완료. 그 전부터 먹어왔던 게 되는 거죠. 제가 진행이 아닌 시와 D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죠. 그죠?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번. 진행이 보인다. 그죠? 그럼 뭐 한다? 아, 이거 시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죠? 나는 원한다, 방문 그녀를. 그러나, 나는 걱정한다, 그녀가, 내가, 거기 왔을 때. 그죠? 자, when이 왔고, 그죠? 뭐, while이 왔고, 그죠? 뭐, until이 왔고, 그죠? 그 다음에, if 같은 게 왔는데, 주어, 현재 동사가 보이면 뭐가 될 수 있다? 미래가 될 수도 있다. 대체로 뭐다? GTF에서는 미래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도착할 때인가, 도착했을 때인가. 자, 보겠습니다. 헬레는 현재 완료죠. 해왔 돌아왔다. 긴 휴가로부터. 그죠? 현재 완료다. 그 말씀 하시면 된다. 그리고 또 현재 완료죠. 무시해왔다. 정원을. 그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를 썼네요. 그죠? 과거 현재까지 해왔다. 그죠? 나는 방문하기를 원한다. 현재. 그때 뭐 한다? 나는 걱정스럽다. 근심스럽다. 걱정한다. 그녀가 내가 도착했을 때 뭐 한다? 그럼 뭐가 된다? 미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하고 있을까봐. 그럼 또 일하고 있을까봐. 그러니까 뭐 한다? 미래에 대한 윤리. 그죠? working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진행 나왔고요. 진행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 뭐다? 시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많은 팝 문화는, 그죠? 그죠? 경의를 표현했네요. 그 시리즈에. 그죠? 몰라라는 어떤 대화와, 그죠? 그 뭐 급진적인 뭐 인물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드라마에, 그죠? 뱀파이어 버핀가 뭔가는 드라마인데, 이 영화, 뭐 그런 거 신경 필요 없이,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계속해서 영감을 준다. 많은, 오늘날의 TV쇼에 많은 영감, 현재적이죠? 현재 많은 영감을 줬다. 그죠? 그 결과 많은 문화들은 그 시리즈에, 그죠? 뭐 한다? 뭐 참고도 하고, 그죠? 언급도 하고, 또 뭐 한다? 찬사도 보내고, 그다음 패러디도 한다.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죠. 뭐 한 후에 그것이 멈추었다. 근데 멈추었다고 뭐 알았습니까? 여기에 현재 완료가 왔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방영하는 것을 멈춘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이후에도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뭐 한다? 시리즈죠. 현재 완료 진행을 써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보통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여기서 이게 진행을 쓰면 안 되는데, 진행을 쓰면 됩니까? 뭐뭐 할 때 뭐뭐 한다. 뭐뭐 할 때 뭐뭐 한다. 그런 느낌이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는 느낌이 올 때는 뭐 한다? 현재 완료 진행을 쓰자. 그죠? 진행을 쓸 때는 그때 한다는 느낌이죠. 그 다음, 여기 진행. 여기 진행. 그죠? 진행일 그렇다 가죠. 그죠? 만약 네가 우리에게 조인하고 싶다면, 그죠? 우리는 뭐 한다? 자정까지, 그죠? 뭐 할 것이다?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이다. 그죠? 왔다까지 하고 있을 것이다. 자정까지 네가 우리랑 원한다면, 자정까지,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니까, 그죠? 미래 완료를 쓰면, 미래 진행을 쓰면 되겠죠. 하지 못했다. 그를 마음 후에, 콘서트 후에.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갔다. 존스 아파트에.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죠?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마이트라든지 여기에 후드가 뭐 할까? 추측으로 쓰였을지. 그죠? 약한 추측을 쓰기 위해서. 그죠? 썬 이러한 두 동사기 때문에 얘네들이 과거가 아닙니다. 했으니까. 그럼 어떤다. 현재가 된 거고. 그죠? 그럼 우리는 뭐 할 것이다.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이다. 그죠? 언제까지? 12시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뭐다? 답은 B가 되는 거죠.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 그죠?
특히 요렇게 그죠? 요런 어구들 기억나시죠? When, if, 그죠? Until 주어, 현재 동사가 나오니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거 생각해봐라 거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8번 진행이 보인다, 그죠? 진행이 보입니다, 그죠? 그 뭐다? 시즌 문제가 아니고 뭐 나왔습니까? 12시간 넘게 그의 아이가 아들이 뭐한데 깨어나기 그죠? 깨어나기 뭐 과거죠? 깨어날 때까지 12시간 넘게 기가 남았네 완료형으로 가야 되겠네 다음 뭐다? D가 되겠죠, 그죠? 9번 진행이 보인다, 그죠? 진행이 보이죠? 그죠? 우리 어머니는 샀다 몰라 몰라를 그저 선물로 나의 여동생에게 생일이 내일이다. 그 놀라움은 그저 그 깜짝깜짝 파티 같은 것을 말이야 망쳤다. 언제 과거네 그죠? 언제 내 여동생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방에 그죠? 많은 동안에 어머니가 만에 보장하고 있는 동안이겠죠. 그럼 과거잖아요 그죠? 과거잖아요 뭐다? 과거 완료 진행을 쓴 과거 진행을 쓰니까 다음 뭐가 된다? D가 되는 거죠 그죠? 간단하다 그죠? 역시 진행이 보이고 진행이 보인다. 얘는 미래 완료 진행,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그죠? 사실 그는 뭐 한다? 더러움을 뭐다? 단지 4시간 동안 동안이란 말이 나왔네. 그럼 뭐다? 이거는 완료를 쓰는 거다 그죠? 이 사람은 유명한 드러머다 그죠? 몰라 몰라 해서 실제로 그죠? 베이스 기타였다 베이스 기타리스트였다 그죠? 언제?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죠? 사실 그는 뭐 한다? 단지 4년 동안 그 지금까지 4년 동안 뭐다? 드럼을 연주해 온 거죠 그죠? 해왔다는 거죠 그죠? 그럼 뭐 한다? C가 되는 거죠. 여기에 미래 완료를 쓰면 미래 완료 진행을 쓰면 해할 것인데 할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 해왔고 그 당시까지 해왔던 거니까 그죠? 뭘 써야 된다? 현재 완료 진행을 쓰면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그죠? 열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뭐 어떻게 한다? 11번부터 20번까지 그죠? 30번까지 문제를 역시 푸세요. 그렇지만 푸신 다음에 또 어떤 힌트를 가지고 이 시제가 맞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